안녕하세요. 하공주 황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몬으로 10배 더 효능 좋게 즐길 수 있도록 레몬 껍질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 껍질청을 만들어 두시면 좋은 점은 디저트나 약간 쓴맛이 필요한 요리 또는 케이크나 떡 종류, 고명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껍질에는 과육보다 10배 더 많은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이킹소다에 레몬을 문질러 씻고 다시 굵은 소금으로 레몬 표면을 빵빵 문질러 씻은 다음 이렇게 끓은 물에 레몬을 살짝 담궈 꺼냅니다. 뽀얀이 아주 투명하죠? 네,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세척을 하고 또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낸 레몬입니다. 오늘은 이 레몬을 알맹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요 레몬 지금 껍질을 주재료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비벼서 문질러서 껍질을 벗기게 되면은 좀잘 벗겨져요. 일단은 제일 먼저 양쪽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4등분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썰어줍니다. 살짝 해주시면은 이렇게 쏙잘 벗겨지죠? 이렇게 벗겨주세요. 이 레몬 껍질에는 과육보다 10배 정도 많은 비타민C와 무기질 또 섬유소가 들어있습니다. 요 껍질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해보세요. 차로도 끓여서 마셔도 좋고 또 저처럼 레몬 껍질청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셨다가 다른 음식 요리할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얀 부분 팩틴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살살 해주시면은 하얀 부분이 다 벗겨집니다. 지금 벗겨지죠? 네, 이렇게 벗겨내시고 지금 여기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요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살살 벗겨내시는데 손은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칼을.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벗겨졌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구멍이 우리 모공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보입니다. 지금 하얀 부분을 벗기는 이유는 레몬 껍질청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레몬청을 닮으면 약간 탁하잖아요. 이 팩틴을 다 제거를 하면은 레몬청이 1년을 두어도 이 색깔이 노란 색깔 그대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벗겨지면 좋겠죠? 네, 다 완성이 요건 됐습니다. 조금 전 손질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껍질입니다. 손질하는 동안 수분이 너무 많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 이렇게 반드시 비닐로 좀 덮어놓은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제 레몬 껍질을 설탕에 절여서 1년 내내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관해서 먹기 위해서 설탕에 이제 섞어서 절여보겠습니다. 지금 이 레몬 껍질이 250g, 그리고 설탕이 250g, 그리고 레몬 2큰술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다 팩틴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레몬 즙을 넣어서 함께 섞어주면은 설탕이 빨리 녹습니다. 레몬은 시기도 하고 상큼한 맛을 내주기도 하지만 레몬의 신맛은
순간적으로 식욕을 억제해준다고 하죠.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레몬 디톡스 또 다이어트도 여기서 착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몬 껍질과 설탕을 섞어서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은 다음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설탕 250g. 이 설탕은 프랑스산 비트로 만든 프리미엄 비트 슈가예요. 설탕 좀 넣으시고 레몬즙 2큰술 넣겠습니다. 좀 섞어서 주시면은 설탕이 금방 녹아요.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손톱이 노랗거나 푸석하면 투명 매니큐어에 레몬즙을 조금 섞어서 바르세요. 또 레몬 껍질에 있는 하얀 팩틴을 제거하고 하루 두 번 정도 손가락과 손톱에 바르면 윤기가 나고 손가락이 튼튼해집니다. 그대로 잠깐 비닐에 덮어서 둘게요.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설탕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녹았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레몬 껍질로 만든 요리 재료인데요. 1년 동안 두어도 색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 아주 노랗게 이 상태로 이 색깔 지금의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이거 담아볼게요. 용기가 500ml 용기인데 지금 요거 들어가는 레몬은 13개의 레몬을 레몬 껍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쁜 색깔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용할 때는 꺼내서 채 썰어 사용하는 거예요. 네, 13개의 레몬 껍질이 500ml 병에 딱 알맞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몬청 곰팡이 피지 않는 방법은요. 레몬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베이킹소다, 굵은 소금, 또는 식초를 활용하여 닦아줍니다. 또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유리병은 반드시 열탕 소독을 해주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쏙쏙 다 내려가죠? 아주 딱 맞습니다. 오늘은 알맹이가 아닌 레몬 껍질로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몬 껍질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레몬 껍질청이 잘 숙성되면 레몬 껍질을 고명으로 올려서 예쁜 떡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